제천 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내부에 8.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면서 대형 쓰나미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천 시의회 미래통합당은 의장단 선거에 있어 전반기 의장단을 했던 사람은 후반기에 안 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의회를 시작하면서 초선들이 경험 있는 재선이나 삼선들에게 양보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정임 산업건설위원장이 부의장을 하려는 비공식적인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다른 의원들이 반발하는 입장입니다. 이영순 비례대표 의원과 이성진 부의장은 어떤 움직임이나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상 하순태 의원은 초반에 약속을 했으면 서로 지켜야 한다면서 의원들 간의 신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주영숙 의원이 충북도당의 당원권 정지에 반발하면서 중앙당의 재심을 요구해 시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배동만, 김홍철 의원이 울고 웃는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양군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장영가 의원이 무난히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